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영상입니다. 저는 강의를 20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학생들이 국어 공부 시간 투자는 많은데 성적이 전혀 오르지 않는 것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처음에 예비 고3, 이제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그런 자세로 열정으로 덤벼들였는데 공부 방법이 틀려서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선배들, 엔수하는 선배들 물어보면 대부분이 국어 때문에 엔수를 합니다. 아, 근데 국어가 뭐 한글인데 뭐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고2 때 모의고사랑 고3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랑 수능은 레벨이 다릅니다. 그 깊이가 다른 거예요. 뭐 길이가 다르다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문제가 논리적으로 출제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다 고2 때 내신처럼 그냥 단순히 내용을 암기하고 내용을 자세히 뜻풀이해 주는 선생님 내용을 받아 적어서 암기해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런데 평가원이나 수능, 더더욱 수능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묻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자, 저는 학력고사를 시험 본 사람이에요.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 학력고사는 저희 때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누가 뜻풀이 자세한 내용을 달달달 암기했는가. 교과서에 있는 작품, 교과서도 딱한 종, 1종이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내용만 물어보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니 자세히 뜻풀이 할수록 유리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학생들의 사고력, 논리력을 죽인다고 해서 바뀐 게 수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학력고사랑 내신처럼 지식이나 뜻풀이를 묻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3 올라와도 또 뜻풀이 중심의 수업을 듣고 뜻풀이 선생님들 강의를 맹신하다 보니 수능날 혼자서 문제 풀수 있는 힘을 상실하기 때문에 국어는 재수, 삼수, 사수에도 오르기는커녕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강남에 있는 친구들조차도 국어학원을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과외까지 해도 점수는 제자리거나 내려가는 거예요. 왜? 아무리 많은 작품을 보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뜻풀이를 했더라도 과학기술에 또는 경제에 지식을 공부하더라도 수능에서는 그런 지식을 써먹고 있는 지문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 제가 너무나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설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왜? 시작점에서 어떻게 정말 올바르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서두에서 한 말들이 입니다. 오늘의 핵심이다. 나와버렸어요. 자, 보세요. 자, 수능 국어의 올바른 이해. 그럼 수능 국어란 뭐냐? 이런 얘기죠. 자, 내신과 다르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내신이라는 건 정해진 시험 범위에서 그 내용을 누가 달달달 암기하느냐 했잖아요. 그리고 비문학의 배경 지식을 누가 많이 알고 그거를 푸느냐였잖아요. 근데 수능 국어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EBS에서 나오잖아요. 자, EBS에서 50%가 반영된다고 할지라도 예전에 70%가 반영될 때에도 무려 예를 든다면 소설이라면 EBS 작품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이 아니고 다른 지문이 나오고 고전 시가가 길다면 일부분만 나오고 EBS에 없는 부분 그건 작품 운동이라는데 지문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다가 동일한 작품이 나오더라도 EBS에 있는 문제에서 보기라는 조건이 달라지거든요. 논리를 가르치는 게 체인원인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그 논리라는 것은 주어진 조건에 한해서만 사고하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만 그 다음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게 논리고 학문이고 지식이고 시험이에요. 그래서 문학에서의 조건은 보기거든요. 그러니까 EBS를 똑같이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에서는 보기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작품이 나와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건 내신과 다르게 암기해서도 안 되고 지식을 갖고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순수 자기가 80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 읽어 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 보는 문학,
처음 보는 독서, 처음 보는 문법을 내가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수능을 뭘 원하냐면 독해력을 원합니다. 논리력을 원합니다. 이걸 토대로 사고력을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비문학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지문일자도 내가 여기서 서론을 보고 아 본론이 어떻게 전개되니까 이 글의 핵심은 이거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네를 찾아내면 되고, 문과생들 과학기술 내용을 전혀 몰라도 글에서 중요한 단어들이고 지식은 다 부연 설명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걸 토대로 다른 핵심을 잡아 가라는 거지 그 지식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과생들, 우리 경제, 법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이과가 공통으로 보는 시험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문과생들한테서 유리한 지식을 묻는 시험이 나온다면 공정한 시험이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인식하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수능은 공부를 해도 수능 국어는 오르지 않는다. 인간 괜히 들었네. 라고 수능 끝나면 대부분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국어는 오르지 않는다? 80%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20년 동안 가르치면서 수업 들은 친구들 5등급에서 1등 간 친구들 대다수예요. 이거는 왜 좋으냐면 내가 고전시가 작품을 하나도 암기하지 않아도 독이라는 조건은 현대어로 돼 있는데 이 조건에서 선택지가 다 풀어놨는데 그것만을 가지고 고전시가로 가서 현대어만을 가지고 풀면 되는데 이걸 왜 못 풀어? 고어들은 XY고 고어들 뜻 자체를 묻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고전시가 한 작품도 몰라도 1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 작년에도 많은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이 선생님 예전에는 고전시가 무서워서 근처도 못 갔는데 그냥 풀려요 몇 초 만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독해력, 논리력, 사고력을 원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많은 수험생들이, 자 거의 95% 수험생들이 80분이라는 시간 내에 45문제를 못 풉니다. 그러니 국어 공부의 1순위는 뭘까요? 80분에 45문제를 내가 읽어갈 수 있는 독해력 힘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독해할 것인지 논리를 익히고 공부하는 게 국어 공부가 되는 거지, 비문학 뜻풀이 하나하나, 문학 일일이 뜻풀이. 자, 최인호가 20년을 강의했는데 문학에 나온 작품들은 거의 90% 다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뜻풀이보다 복이라는 조건을 명확히 읽어낸 다음에 이 기준으로 우리가 가서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이 복에서 이 말을 했으니, 선택지에서 이 말을 했으니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지 라고 저는 설명해서 혼자 모른다는 전제에 혼자 해석할 수 있는 원리를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오더라도 혼자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문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늦어도 20분 안에는 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요. 비문학도 서론을 봤을 때 본론에 뭐가 나올지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는 힘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혼자서 읽을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능 국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간단해요. 여러분 고의와 다른 공부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의와 다른 법은 뭐라고요? 오로지 읽기 논리, 읽기 속도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공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고의의 공부 방식 뭐였어요? 뜻풀이, 받아 적고, 자료 보고, 내신처럼 하던 공부였죠. 그런 건 쓰레기니까 다 버리시고요. 야,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딱 보자마자 어, 저 선생님 왜 저걸 뜻풀이 일일이 하지? 어차피 저거 안 나올 건데 왜 저걸 이렇게 받아 적으러 가지? 3시간 내내 고개 숙이고 팔만 그냥 열심히 쓰다가 난 수업 끝났네? 근데 애들은 만족해.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막 뜻풀이 했을 때 어, 야 알아듣기 너무 좋고 수월해, 이거를 좋은 강의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읽을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걸을 수 있는, 뛸 수 있는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오히려 발목을 잡고 국어 실력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국어라는 읽기 논리, 읽기 속도를 늘리면 영어도 되고 탐구도 되고 다 됩니다. 왜? 모든 것들이 읽어가는 조건들, 문장과 문장의 관계잖아요. 탐구, 보기 조건들 두 개 이상 주어지면 그들의 관계, 이게 논리거든요. 그들의 관계를 볼 수 있는 힘, 이걸 키우면 국어가 너무 쉽단 말이죠. 또 한 가지, EBS 제발 무조건 따라하지 마세요. 제발이라고 했잖아요. 제발.
무슨 소리냐면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서 EBS를 반영한다고 다 뒤집어서 변형해서 나오지 그대로 내신처럼 베끼는 게 아니에요. 그 달라지는 지점이 뭐라고요? 문학에서 보기의 조건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만약에 이육사의 광야라는 작품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EBS 교재에서는 보기가 일제 어쩌고저쩌고 나왔으면 요즘 수능은 그렇게 안 나오고 보기 조건이 뭐 아하 주제와 개체의 관계, 시간과 공간의 관계 이런 식으로 조건이 바뀌어서 나와요. 그렇다면 선택지에 나와 있는 시간과 공간 그런 말만 나오지 일제 저항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EBS를 봤을 때 EBS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논리를 익히는 연습용으로서의 EBS를 봐야 되고 산문을 본다고 했을 때는 아, 이 전체 작품이 소설의 핵심이 인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지? 이들이 어떤 주제로 움직이고 있지? 라는 그 관계성을 보는 걸 중심으로 하고 보기나 선택지를 읽어가는 그 포인트를 잡는 연습으로 연습용이지 이게 똑같이 나올 거고 내가 작품을 암기했을 때 유리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N수생한테 물어보시면 압니다. 고3 때 달달달 EBS 했다가 결국 수능날 아무것도 써먹을 수 없고 오히려 내가 달달달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네 당황하고 더 추락하는 거예요. 수능날 혼자 뭐가 나오든 제 수업의 특징은 자 내가 가르친 게 안 나온다 대신 니네가 어떤 게 나오든 풀 수 있는 우리는 연습 논리를 익힌다. 뭘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문제는 무조건 기출입니다. 기출. 왜 제가 기출을 강조하냐면 기출을 푼다는 것은 그냥 혼자 풀고 정답 맞추고 틀리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출 문제 봤을 때 아 비문학 지문, 과학 지문은 어떤 식으로 글이 쓰여지는구나. 문학 작품은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고 아 문학의 보기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선택지는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보기 선택지가 나올 때는 선택지에서는 조건부하고 서술부가 어떤 관계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논리를 분석하는 거. 그러면은 10년치든 그리고 평가원이든 교육청이든 그거 중심으로 몇 년치를 논리로 완벽히 분석하다 보면 이제 일반적인 문제들은 다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출 문제는 대충 하고 보통 사설 모의설 풀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많은 선생님들이 기출 문제를 잘 안 하시죠. 기출 문제를 하더라도 수능 6월 9월은 해설지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조금 논리적이지 않게 억지스럽게 답을 끼워 맞추고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듣지 않고 다른 선생님 수업 듣는 친구들 와서 질문했을 때 너무 엉터리를 가르치는 거죠. 이 친구들이 봐도 이상할 정도로 그러니까 와서 질문 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기출문제라는 건 논리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논리를 가르치지 않은 그냥 뜻풀이 중심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기출을 하다 보면 억지스럽게 뜻풀이를 끼워 맞추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수능이라는 본질을 말했잖아요. 논리적인 걸 내는 거고 이 뜻풀이를 내는 게 아니고 문학이라는 메타포 뜻풀이가 아니에요. 이 기준으로 어떻게 이걸 사고하느냐를 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학은 어떻게 출제되고 각각의 비문학의 제시문은 어떻게 제시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저도 제 강의의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기본 원리를 설명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3월 그러니까 겨울방학까지는 어떻게 문학을 접근하고 그리고 자 기출지문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고 3월부터는 실제 최근 기출문제들 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히 논리적으로 풀어가 보는 거예요. 그것도 수능 6, 9 중심으로. 거긴 해설지가 없잖아요. 저는 완벽하게 그 해설을 보통 문학공부 선생님들 여러분들 보면 대충 넘어갈 거예요. 어려운 거 안 하고 문학 대충 넘어가고 감으로 그냥 뜻풀이를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똑같이 기출문제 푼다고 하더라도 정말 얼렁뚱땅 넘어가는가 말도 안 되는 거 근거를 제시하는가 뜻풀이로 가고 있는가 배경 지식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명확하게 논리 근거로 접근하는지를 판별하고 강의를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좀 시작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 시작하면 이제 전혀 시간과 열정과 돈을 투자한데도 여러분의 성적은 점점 더 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영역별 공부법 보면 자, 문학은 시든 소설이든 고전시가든 현대시든 똑같아요. 공부법이 너무 쉬워요.
보기에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기준을 보기를 더 자세히 설명해 준 게 선택지예요. 이 두 개 문학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 범위 안에서만 여러분이 어떤 작품이든 스스로 해석하고 객관적으로 내 주관 감이 들어가면 안 되고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연습을 하고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문학은 따로 집에서 재수없던 애들은 공부를 안 해요. 왜? 어떤 문학이 나오든 보기가 있잖아요. 어떤 게 나오든 선택지로 그걸 자세히 풀어줬잖아요. 그러면 이건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뭐가 나오든 이 범위 안에서 보면 되고, 우린 더 심하게는 보기 선택지만 봐도 논리적으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데 내가 왜 집에 와서 뜻풀이를 하고 복습을 하고 있고 이게 나올까 말까 걱정을 하고 있고 모의고사 볼 때마다 불안해하고, 삼수사수행조차도 국어를 잘못 공부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루 종일 공부하고 가서도 집에 가면 불안한 거예요. 국어는 아씨 다음에 또 오면 불안하고, 왜? 논리가 없으니까. 근데 이 논리로 하면은 너무 쉬운 거예요. 뭐가 나오든 자신 있다, 뭐든 나와라, 어차피 기준은 있지 않니. 다시 한번, 기준이 없으면, 해석의 기준이 없으면 이건 문학 시험이 될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자, 새라는 내용이 있다고 치면 이 새를 40만 학생이 시험 본다고 했을 때 문학이라는 건 제 느낌대로 다 40만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험으로 올라오는 순간은 40만 학생이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주어져야지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문학은 받아 적은 그 내용은 하나일 뿐이에요. 그럼 수능에서는 이 수업 시간에 받아 적은 내용 그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지. 나머지 수십만 가지 중에 하나를 기준 잡아서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이 보기나 선택지에서 기준을 잡지 않은 채 뜻풀이한다. 엄청나게 잘못된 국어법이고요. 제가 또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20년 했는데 여기 나오는 문제 지문들 다 알겠죠. 문학작품. 근데 뜻풀이보다 뭐한다? 보기 기준으로 혼자 해석하는 힘을 준다고 했죠. 제가 여러분한테 인기 얻으려면 그냥 대충 여러분들한테 학생 끌어모으려면 뜻풀이 정말 자세해야 되겠죠. 제가 20년 동안 모은 뜻풀이 다 그냥 한 단어에다 한 수십 개 적겠죠. 근데 여러분을 사기를 치는 거고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걸 잘 판단해 보십시오. 독서라는 것은 서론, 그리고 단락의 첫 문장, 똑같습니다. 논리. 문학은 복이라는 거. 왜? 문학이라는 이 지문은 메타포, 새가 상징하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비문학에서 알려줬죠. 비문학은 글쓰기에서 첫 문장이 다음 문장의 범위를 결정하고, 앞 문장이 속도가 나왔으면 뒷문장은 빠르거나 느리거나 이 속도가 나와야 돼요. 한 단락 자체가 본론들의 전개, 내용, 범위나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글쓰기 논리예요. 저는 비록 좋은 작가는 아니지만 철학책을 8권 쓴 작가예요. 한 3,000페이지의 글을 썼습니다. 철학책을. 일반 대중들이 읽기 어려운 철학책이에요. 공자, 맹자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섰습니다. 논리적인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 편의 비문학 지문도 작가들이 쓸 때는 한 문장 썼으면 뒷문장은 자기 멋대로 못 쓰고 앞에 문장의 범위 안에서만 쓰는 거고요. 첫 단락이라는 범위 안에서만 뒷단락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서론과 단락 첫 문장 똑같이 얘기가 논리라는 거예요. 기준. 이 기준으로 나머지 본론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과 아닌 내용이 갈라지고요. 다음에 서론에서 이 말을 했으니 본론은 뭐가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면 정확히 읽게 되고 뼈대가 보이게 되고 엄청나게 빠르게 읽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다 읽고 나면 이게 다섯, 여섯 줄로 압축이 돼요. 뼈대가.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모든 문장이 매달리다 보니까 50개 문장이면 50개 문장이 다 들어와요. 그럼 다 들어왔다는 건 아무것도 안 들어온 거예요. 남는 게 없고, 요즘의 비문학의 추세는 단순히 한 문장 한 문제 뜻풀이나 지식 묻는 시험이 아니고 앞단락과 뒷단락 이런 내용들 각각 핵심 문장들을 연결시켜서 이들의 글들을 서로 비교하거나, 비교하더라도 방법상 비교인가, 목적상 비교인가, 또는 효과적인 측면의 비교인가, 이런 범주상으로 서로 비교하고 대응시키는 거기 때문에 글의 논리적 구조를 모르면 못 풉니다. 모든 문장이 뜻풀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예측하면서 읽고 오른쪽에 요약 정리, 범주상으로 요약 정리하면서 읽으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비문학 지문을 뜻풀이를 지식을 자세히 설명하는 순간 여러분은 또 역시 죽는 거고요. 야, 이 단어가 나왔으니 이렇게 읽어야 되고 이 문장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읽었어야 돼 라고 예측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언제나 방향성을 제시할 때 여러분이 혼자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도 그 문제는 수능에 안 나오거든요.
자, 언어학의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 내가 독해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좀더 지문이 많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고요. 독해력이 조금 떨어지지만 언어, 문법이 좀 짧잖아요. 그리고 매체가 좀 쉽단 말이죠.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화법 작문, 문법 빼고는 전부 다 논리, 비문학 독해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읽기, 독해력이 관건이 되는 거죠. 잘 보세요. 마지막 의문사를 던지고 끝낼게요. 수능 날 국어 잘볼 사람과 못볼 사람 미리 정해져 있거든요. 잘 보세요. 필기가 많은 수업, 필기 많이, 똑같은 얘기죠? 많은 수업을 많이 받아 적었다. 문학, 자료 많이 보고 입에서 달달달 암기했다. 나는 주로 기출보다는 모의고사만 왕창왕창 풀면서 쫓아다녔다. 그게 나올 것처럼 배경지식 비문학 설명하는 강의들을 열심히 들었다. 자, 잘 볼까요? 못 볼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수능은 절대 지식을, 암기된 내용을 묻지 않는 시험이라는 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